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젊은이 교회 우리 예배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요새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신가요? 아마 조금 어색한 질문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 성도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역의 현장에도 나오고 또 사역의 현장에서 마음을 다하여 실제로 여러 사역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아마 여러 곳에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붙잡고 그렇게 섬기고 봉사할 때가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지치고 소진되어서 그 일을 멈춰버릴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였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시작했다가 멈췄던 때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진정 무엇인지를 놓치게 되면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정말로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마음의 기대도 막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직접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일에 관하여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에 관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해지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분명해지면 그로 인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삶의 너무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없으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은 하는데 금세 지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가 16년 전에 청년 독립교회를 세우면서 한 가지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믿음대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돼보자. 그래서 믿음의 실험실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계속 달려왔어요. 오로지 말씀대로 사는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 선배들로부터 지금 여러분들까지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란 건 뭘까요?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다.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삶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우리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예배와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서에서 제사라는 것, 예배죠, 제사라는 것을 offering이라고 말했어요. 내 삶 전부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실 예배는 내 삶을 전체, 전부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냥 귀한 거, 구별된 어떤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삶 전부를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을 드리는 구체적인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체적인 삶이 영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이라고 하면 개인의 기도 생활, 경건 생활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체적인 삶, 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그 구체적인 행위를 영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삶, 실천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주변에 아파하고 상처받은 사람 외면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사람이 사랑의 실천을 놓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된다, 그 의미는 주님을 믿기에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초대신앙 공동체가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뭐였냐 하면 철저하게 예수님이 사신 방식대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 가르침 그대로, 예수님 사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게 믿음이었어요. 신앙의 고백, 신앙의 교리, 고백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너무나 생생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 신앙 공동체인 교회, 이 교회는요, 제도라든가 조직이라기보다 하나의 운동이었어요. 아주 역동적인 운동이었어요. 예수님 따라 사는 운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이 운동이 살아있는 힘으로 우리 삶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하여 믿음의 실험을 제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이 시대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 따라 사는 삶에 도전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가 말하는 지배적인 흐름을 여러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읽어내야 하냐 하면 그 흐름을 믿음으로 거슬러 살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세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읽어낼 수 있으면 우리는 그 흐름에 거슬러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혼자서는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 모인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실험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실험을 삶의 영역에서 분명하게 감당해야 할지 세 가지 믿음의 실험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해요. 아마 젊은이 교회 공동체에 계속해서 믿음 생활한 분들은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일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가 이 믿음의 실험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 번 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서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에 관하여 확인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실험을 하셔야 돼요. 한 주 동안 내 안에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셨는지를 확인하고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보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모일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에 관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관하여 증거하는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또래 모임으로 모입니다. 여러 가지 순서도 갖고 함께 기도도 하지만 또래 모임에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 지난 한 주간 내 안에 주님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셨는지를 나누고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 오랜 시간을 이제 목회해 왔습니다. 저는 목사로 제가 대단한 특별한 은사를 가진 것이 있는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제가 믿음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고 이제 목회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 의심하거나 의문을 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분명해지니까 엉뚱한 삶의 방향으로 나가게 되지 않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가 그것을 대단하게 극복할 수는 없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버틸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넘어졌을 때 일어날 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으면, 서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다.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 끊임없이 점검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또래로 모일 때, 셀이 모이고 팀이 모일 때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조금 어색할지 몰라요. 하지만 구체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 증인으로 서는 믿음의 실험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믿음의 실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안에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몸의 지체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 되었어요. 한 생명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분열하고 다투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는 아픔을 주님이 여전히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이 고스란히 우리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몸 공동체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라는 것을 그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라는 것을 믿으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영혼, 여러분의 친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이 친구가 너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본래적인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분명해지면요,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귀하게 여기게 돼요. 용서하지 못할 자 없어요. 사랑하지 못할 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매번 용서하고 사랑만 해야 합니까? 저는 어떻게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에 왜 저만 해야 합니까? 그 심각한 오해예요. 여러분,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나를 품어주고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함께 믿기에 내가 품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마 이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또래 모임 오늘 가서 아, 왜 저 친구 왜 왔나? 아, 저 친구 있으면 내가 좀 빨리 가야겠다. 이런 마음 버리세요. 정말 오늘 성령 안에서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이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믿음의 도전이 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재정을 다 어디다 쓰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 주간, 한 달간 여러분의 재정을 어디에 가장 많이 썼는지를 보면 대부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재물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 번째로 어떤 믿음의 실험을 해야 하냐, 여러분의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는 일에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여러분의 재정을 써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 익숙해지다 보면 어떻게 돈을 사용할까요? 효율적으로 돈을 사용하겠죠. 돈을 아주 합리적으로 투자하고 될 수 있으면 남기려고 하겠죠. 세상적으로 볼 때 가치 없다고 여기는 일에는 결코 돈을 쓰지 않을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혜롭다고 할 겁니다. 야, 젊은데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믿음의 실험은 전혀 다른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흘려보낼까? 어떻게 나누고 섬길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진짜 어리석다. 진짜 쓸데없는 짓 한다. 저거 낭비잖아. 그런데 믿음의 실험은 거룩한 낭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낭비를 귀히 여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재정을 흘려보낼 때 주님께서 채우시고 이끄시는 경험을 하게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확 마음에 안 다가올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다. 한번 믿음에 도전을 해보세요.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흘려보내나.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안 쓰니까 재정이 어려울지 모른 거예요. 여러분 잘 믿음 안에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삶을 풍성히 채우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녀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풍요로 풍성을 채울 경우에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연단하는 시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젊은이 교회가 지금까지 참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봉사하고 나누는 일에 재정 흘려보내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왔어요. 뭐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결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리더십들이, 기획위원들이 끊임없이 그 결정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젊은이 교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3년에 느헤미야 공동체, 여호수아 공동체로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젊은이 교회의 가장 윗또래들을 다윗 공동체로 올려보냈어요. 다윗 공동체가 새로 생기면서. 그러니까 그 위에 상당 부분의 멤버십들이 다윗 공동체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해마다 느헤미야 공동체 제일 윗또래는 이제 다윗 공동체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훈련된 우리 선배들은 늘 많은 인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초창기에 젊은이 교회 재정이 사실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또래들 올라갔고 선배 그룹이 올라갔으니까 더 그랬죠. 그런데 제가 매주 목사님과 또 재정팀 만나서 재정 결제를 하게 되면 진짜 한 주를 버틸 수 있을까? 다음 주는 경상 재정이 이게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닐까?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정말 사례를 우리 사역자 공동체의 사례를 드려야 하는 주가 다가오는데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젊은이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비전 기금에 손을 안 댔어요. 선교, 구제, 봉사, 이 재정 제 1순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사역 공동체 모든 스태프들에게 사례를 드려야 하는 주간인데 재정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한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사역회의를 하는데 당시에 동역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사역 공동체에 나눴습니다. 선교사님 섬기는 일, 봉사하고 구제하는 재정 가장 먼저 그대로 씁니다. 재정이 그래도 돌아오는지 허락이 되면 간사님들 그리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신 전도사님들 순으로 저희가 사례를 힘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담당 목사는 제일 나중으로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는데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그 이야기를 받는 사역자들이 막 불평하는 얼굴이었으면 제가 무너졌을 것 같은데 사역자들의 눈빛이 살아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돌아오는 주에 그 주 재정을 채워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막 풍성히 채워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그 한 주를 버틸 수 있는 재정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매주 매주 주님 뜻대로 살면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젊은이 교회를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하나하나 든든하게 세워주셨어요. 지난 2년 넘게 코로나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모이질 못했어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끊임없이 청년들이 예배하고 섬기고 재정을 세워갔어요. 그래서 진짜 놀랍죠. 지난해
코로나 기간인데 젊은이 교회는 주파송 선교사님 가정을 인도네시아로 파송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다른 교회들은 주파송 선교사님을 보내지도 못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교회인데 믿음 안에서 인도네시아로 김태환 선교사님 가정을 정말로 마음 다해 섬기며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영적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대로 도전해 보는 거예요. 내 재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흘려보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실험을 해나가다 보면 쉽게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 틈탈 때가 있냐 하면 그래도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진짜 가능할까? 이런 질문들, 마음들이 틈타오기 시작하면요 어떤 식의 반응이 확 올라오냐 하면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간증 나눔이 아니라 왜 불가능한지를 막 나누기 시작할 때도 있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되는 거고 그래 네 말이 맞다 거기 덧붙여서 이건 이래서 또 안 되고 그런데 그러다가 좌절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주님 믿음으로 붙잡고 동역자들과 성령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자.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가능할까? 이건 정말 가능한 일이지. 이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믿음의 실험을 우리 젊은이 교회가 한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믿음의 실험은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함께 분별하고 함께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를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그 길을 걷는 순종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 다른 의견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조금은 다른 의견 때문에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 그런 과정 가운데 믿음의 실험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주님 대하듯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대화할까 이런 거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함께 구했기 때문에 함께 순종하는 믿음의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젊은이 교회가 믿음의 실험을 해오면서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 청년들이 서로를 세웠던 것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때로는 우리 청년들이 사역 공동체를 뒷받침해 주기도 하고 참 흔들리고 어려운 순간에 기도로 돌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청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기성세대가 믿음의 실험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기성세대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경험과 판단들이 이미 삶에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물론 나이 많은 세대들의 믿음의 지혜, 경륜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가족들의 형편도 살펴야 하고 직장과 주변 사회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자신이 챙겨야 할 그 무엇 때문에 믿음의 도전을 하다가도 세상과 타협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청년들은 하나님의 가능성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 수 있어요. 물론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죠.
그런데 다시 시작할 은혜가 있어요. 그 실패가 믿음의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 실패하는 것 진짜 아프고 상처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공동체, 우리가 한몸된 교회로 우리가 서로의 상처와 연약함을 품어주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한번 걸어 순종해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선교사님들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펜젤로 선교사님,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처음 들어오실 때 몇 세셨을까? 갑자기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나이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몇 세에 한국 땅에 오셨는지 아세요? 27살이었어요. 27살. 언더우드 목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한국 땅에 오셔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던 그때 몇 세셨는지 아세요? 26살이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서 아니 다 여호수아 공동체잖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 당시 사회적 나이를 고려해야죠. 하지만 그 당시 사회적 나이를 다 고려해보고 지금의 사회적 나이를 생각해봐도 그 선교사님들이 청년의 때에 그의 삶을 헌신했기 때문에 이 한국 땅에 와서 이 한국 땅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능성인 거예요. 믿음대로 순종하는 일 어렵죠. 왜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눈앞에 보이니까.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함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결국 하시는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저는 엄청난 것을 여러분에게 도전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셨구나라는 정말로 작은 일 하나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게 너무나 분명하게 붙잡아질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 교회가 16년 차입니다. 이제 믿음의 실험은 이제 끝내야 할까요? 믿음의 실험 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다르게 해볼게요. 믿음을 마스터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믿음 생활 너무나 잘해서 아, 당신은 이제 믿음 생활을 완전히 마스터했어, 그런 성도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잖아요. 왜죠? 믿음의 더 깊은 곳으로, 은혜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마 이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완전하게 다 안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놀랍고 우리의 경험을 언제나 뛰어넘는 그 풍성함,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으로 반응해가는 우리의 삶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 사랑을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만큼 하나님을 안 것 같아 믿음으로 이만큼 반응했는데 하나님은 더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실험이 멈출 수 없는 이유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초보적인 단계, 그 수준에 머물고 다시 믿음의 초보적인 단계 속에서 계속해서 스트러글하고 분투하는 것 아니라 더 성숙하고 완전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일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조금 길지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입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의 정말 기초적인 문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회개하면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에 있어서 계속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것만 반복하지 말고 이 터는 너무나 분명히 닦아놓은 그 상황에서 믿음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 끝내라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아 알기를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그게 놀랍고 신비롭고 행복한 삶일까요? 믿음의 실험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실험을 멈출 수 없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계속 나아가는 삶을 사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양육 기도를 해줄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과 사회에서 실험한다고 하면 여러분 실험 어떻게 합니까?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정해진 원칙과 규칙, 시간 정해서 용법과 용량 정확하게 맞춰가면서 실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 하나 처방받아 먹어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해진 시간에 꾸준하게 약을 복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몸이 회복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고 실험을 제대로 해야 데이터 분석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죠. 믿음 생활은 왜 그렇게 내 맘대로 하는 거죠? 말씀 기분 내키는 대로 읽고 기도 피곤하면 그냥 멈추고 그리고 내 감정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진짜 말씀 따라 살아보고 말씀 따라 기도하고 주변의 사람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원칙을 지켜나가며 삶의 실험, 삶을 주님께 드려보면 그러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맘대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냐? 내 삶에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놔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제대로 믿음의 실험을 우리 모든 공동체가 멈추지 않고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더 새롭게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안정적인 삶에 머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계속해 이끌어 가시니까. 아마 제 표현이 어색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놀이동산에 가셔서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러한 열차를 탄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정말로 새로운 곳으로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우세요? 옆에 친구 붙잡으세요. 같이 가자. 뿌리치지 마세요. 믿음의 실험을 함께 하자는데 뿌리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놀이기구 탈 때 옆에 친구 한 명 데리고 타면 든든합니다. 그렇죠? 근데 같이 우리 공동체가 그 은혜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하는데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구하시고
믿음의 길 함께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뜻대로 믿음 생활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뜻 구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실험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과 연합하여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